800명이나 들어왔네. 나 혼자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욕심이신 것 같고요. 근육통 없으면 성장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근육통이 있는 게 좋죠. 만약에 이제 근육통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뭐 어떤 문제냐면 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너무 그 적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영양 문제라든지 그리고 훈련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야 그좀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근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후에 잠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전날 운동했던 근육 부위에 약간 통증이 있는 건 기분 좋은 통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좀 통증이 일어날 수 있게 좀더 네거티브 동작, 즉, 그 근육을 이렇게 길게 늘리는 이러한 그 통제 부분에서의 신전 구간에서의 통제를 잘 진행하셔서 좀 근육이 긍정적인 손상으로 인한 그 통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훈종님께서 굉장히 길게 질문하셨는데, 등 운동 영상을 유심히 봤는데, 하이로우나 레터럴 로우 한쪽 팔씩 진행하실 때몸 전체를 진행하는 팔 쪽으로 빼서 진행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이 플레이트 로드를 쓸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실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이 하이로우, 하이 프론트로우 이 기구의 운동 방법을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는 광배근에 정말 그 회복적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플레이트 로드 장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배근의 주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익스텐션 시키고 휴머러스라고 하는 상완골을 내회전시키거든요.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해갖고 내회전 시켜주고 익스텐션, 어덕션. 그러니까 바로 이 동작이기 때문에 이 장비의 기구의 어떤 디자인 자체가 광배근이 가지고 있는 그 회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미 고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하실 때는 양손을 이용하신다면 이렇게 지금 손잡이를 딱 보면 이미 회내전으로 딱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서 상지를 고정시키고 그대로 잡아당기고 그대로 쭉 놓지 말고 이렇게 길게 놓으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광배근을 수축시키고 어느 정도 신전시킨 다음에 다시 수축. 그다음에 신전, 다시 수축. 이러한 동작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관련된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 기구를 양손으로 이용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한 손씩 이용할 경우에는 언더그립으로 잡고 앉은 후에 약간 몸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빼거든요. 이렇게 빼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기구의 손잡이 모양이 몸을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빼줘야지만 내 몸과 직선 궤적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몸을 손잡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니까 그 플레이트 로드 장비를 사용하실 때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딱 맞는 기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산 장비 그리고 외국 장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그 체험담 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서구형 체형에 맞는 장비는 서구형 사람들의 그 체형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러한 그 국산형 그 플레이트 로드 장비는 동양인 체형에 맞게 약간 작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그 장비는 디자인 자체가 프리웨이트의 가동 범위와 머신의 안정성을 믹스해 놓은 이런 장비이다 보니까 개인차적 그 체격 조건의 좀 차이점을 완벽하게 커버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이트로드 국산 장비를 이용하실 때는 약간 몸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높이라든지 그리고 뭐 손의 모양 같은 거를 좀 적절히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가동 범위에 맞게 기구를 잘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터득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렵다면 이런 저와의 이런 그 라이브 때의 어떤 그 기회라든지 또는 뭐 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SNS의 어떤 질문 같은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정보를 얻은 후에 사용하는 그러한 요령을 여러분들이 좀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면 삼각근 자극 잡기가 어려워요. 팁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몬거북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후면 삼각근에 그 아주 좋은 그 팁 하나를 드리면, 우리가 벤트 오버 러터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스탠딩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 팔을 옆으로 드는 이 벤트 오버 러터럴. 왜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 팔을 옆으로 들면 후면 삼각근에 자극이 전달될까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스탠딩 상태에서는 후면 삼각근을 중력에 저항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벤트 오버가 된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들면 후면 삼각근과 지면이 수직 저항 상태가 되겠죠. 당연히 후면 삼각근에 대한 자극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후면 삼각근의 자극 강도를 조금 더 100%로 만들고 싶다, 만들기 원한다 라고 한다면 벤트 오버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 손목을 이렇게 비틀면 안 되고요. 이 상완골, 휴머러스라고 하는 이 상완골을 바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우선 한쪽 팔씩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맨손으로 이렇게만 연습을 하셔도 지금 보시면 후면 삼각근의 움직임이 다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손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 방법이죠. 그래서 덤벨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덤벨을 들고 벤트 오버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진행하셔도 괜찮죠. 특히 이제 이 플레이트 로드 장비에 벤트 오버 러터럴 지금 그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실 때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뒤에 바짝 앉더라고요. 그렇게 앉지 말고 요 끝에 앉고 발받침에 다리 올려놓고 손잡이를 여길 잡지 말고 이게 꺾인 면, 이 면을 잡고 옆으로 들 때 그냥 옆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그 상완골, 윗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시키는 느낌을 가지고 들고 통제하고 들고 통제하고 들고 통제하고 들고 통제하고. 자, 다시 여기서 들었을 때 이겁니다. 요게 팁이에요. 요거. 근데 이걸 이제 한 동작으로 진행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통제시키고, 자, 후면 삼각근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지방률 176cm 80kg. 자, 체지방률이 10%. 30회 이상의 반복수는 바디빌딩에 있어서 무의미한 훈련이라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그 질문을 하셨는데, 30회 이상의 반복이 바디빌딩에서 무의미한 훈련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숨쉬기 운동보다는 뭐 나은 운동법이 될 수 있으니까, 30회 반복이라는 것도. 근데 이제 일반적인 NSCA 보고라든지 연구 논문의 선행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해서 좀 살펴본다면 근육 성장을 위한 적정 반복수라고 하는 그 추천 반복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수를 살펴보면 뭐 8에서 12회라고 하는 게 이미 지금 정해진 하나의 반복수니까 30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회보다는 조금 더 중량을 좀 올려서 한 15회에서 뭐 20회 또는 조금 더 중량을 높여서 한 8에서 12회가 가능한 이런 중량을 좀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벤트 오버에서 내회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할 말 다 함님. 예. 벤트 오버에서 내회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외회전 시키셔야 돼요. 내회전 시키시게 되면 이 충돌 증후군, 그 어깨 관절 상해에 그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국어 책 히퍼. 헬스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분할로 진행하다 김준호 선수님 2분할 영상 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운동 초보도 괜찮을까요? 이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무분할로 진행하다가 2일 격일제 정도로 진행하는 게 좋으냐? 아주 간단하죠. 6개월 정도를 무분할로 진행하셨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무분할로 그 진행을 통해서 충분한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 아울러서 그 운동 자극에 대한 어느 수준까지의 적응이 지금 만들어졌겠죠. 자, 그렇다면 6개월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6개월 기간 동안에 주 몇 회 운동을 했느냐, 뭐 이 부분도 좀 그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아마 질문하신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4회 이상의 주 4회 이상의 운동을 진행하시지 않았을까, 무분할로. 그렇다면 이미 6개월 동안이면 뭐 기초적인 모든 운동에 필요한 근력과 그 뭐 이런 부분은 다 완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일 격일제 정도로 바꾸셔도 무리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조금 더 그 무분할 때 사용했던 그 사용 중량보다 조금 더 중량을 높이시고 아울러서 세트 수도 좀 증가시키는 이러한 좀 기법을 활용하시면 그 2일 격일제를 통한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성장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꽃남님께서 등 운동 질문 드려요. 랩운다운 할 때요. 팔꿈치를 옆구리에 스치듯이 가면서 발을 직선으로 내리는 게 효과가 있나요? 가슴 쪽으로 당기는 게 효과적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가면서 좀 얘기하면 레트머신 풀다운이라고 하는 동작은 그 광배근의 그 케이블을 활용한 가장 대표적이고 아마 그 헬스클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등 운동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레트머신 여기 있는데요. 질문하신 요지는 이거겠죠. 직선으로 내리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쪽으로 내리느냐라고 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라고 하는 그 동작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동작을 벤치프레스라고 하죠. 이 벤치프레스 동작을 거꾸로 뒤집으면 바벨 로우예요. 자, 등과 가슴은 서로 반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육입니다. 서로 기랑근이라고 하죠. 이런 그 기랑적 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의 기시점은 다르지만 정지점이 거의 비슷해요. 즉, 정지하는 위치가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기랑적으로 한쪽은 수축, 한쪽이 수축하면 한쪽은 길어지고 한쪽이 짧아지면 다른 한쪽은 길어져요. 그 원리에 의해서 벤치프레스 동작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등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트오버 상태를 그냥 앉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손잡이를 어디로? 가슴 쪽으로 잡아내리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레트머신 풀다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고요. 이용선님께서 와 진짜 몸 장난 아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시 유산소는 일주일에 얼마나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 운동을 주 몇 회 하는 게 좋으냐?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저의 경험이 뭐 꼭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유산소 운동을 만약에 시합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즌에 만약에 시즌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면 웨이트 트레이닝 부분에 대한 변화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추가시켜서 전반적인 하루 소비열량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 원리는 소비열량과 섭취열량 균형 가운데
소비 열량이 많고 섭취 열량이 적으면 다이어트의 효과 또는 다이어트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먹는 양보다 쓰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중간 휴식이 있는 이러한 트레이닝 방법을 갖고는 사실 소비 열량을 촉진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안 쉬고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적으로 근육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소비 열량을 높이는 방법이다. 내가 먹는 음식량을 제한시키고 안 쉬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사실은 소비 열량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한 번 세트 사이에 중간 휴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을 하고 쉴 수밖에 없죠. 이러한 그 운동 방법은 유산소 운동 방법에 비해서 소비 열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이어트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하지 않으면 근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와 같은 저열량 시기를 진행하게 되면 신체에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의 에너지 생산의 대체 에너지원을 우리 신체가 지방을 이용하면 좋은데 자꾸 단백질을 이용하려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손실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함으로써 근손실의 속도를 감소시키려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소비 열량의 증가는 유산소 운동적인 방법을 좀 더 추가시켜서 소비 열량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도 주별 빈도가 높으면 좋겠죠. 즉 뭐 일주일이 7일이라면 7일 내내 운동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뭐 체력적인 저하라든지 피로도 누적으로 인해서 뭐 운동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물론 좀 어려우시겠지만 다이어트를 계획하시고 어떤 긍정적 결과를 좀 얻고자 한다면 좀 무리가 가더라도 매일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일요일 날 쉬는 날 그래서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일요일 날 웨이트 트레이닝 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산소 운동이라도 하는 이런 소비 열량을 촉진하는 이러한 훈련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다이어트의 효율성이 뭐 긍정적 결과를 좀 빨리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팔꿈치 부위 딱딱 소리 나는데 통증은 없습니다. 이럴 땐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이열돌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 딱딱딱 소리가 나고 통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병원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두라고 하는 요 부위에 상완 삼두근의 장두, 외측두, 내측두가 이렇게 그 정지가 돼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움직일 때 그 힘줄이 뼈를 이렇게 살짝 건드리는 그런 소리가 딱딱딱딱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으면 굳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치료받거나 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니까 다만 그래도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동작은 좀 피하시고 무거운 중량 그 좀 피하셔서 무리 가지 않게 그리고 즐거운 운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왜 제가 소비에트 말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연륜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댓글 봤는데 이 아이디가 정말 그 뭐 알아볼 수 없는 아이디인데 뭐 김준호 선수님 바벨로우 할 때 허리 반동 다리 반동 써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아요. 특히 이제 이 바벨로우라고 하는 동작처럼 이게 벤트 오버가 들어가는 동작들 있죠. 이런 동작은 그 기립근 자체에 대한 그 참여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벤트 오버 자체가. 그러면 사실 벤트 오버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뭡니까? 등 부위에 수직 중력 저항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벤트 오버 동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벤트 오버의 그 상지 모양은 기립근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예요. 이 자세를 동작 내내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넌센스죠.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특히 바벨 벤 오브 로우 또는 바벨 로우 이런 동작을 하실 때 상지의 움직임과 약간 하체가 이렇게 까짝까짝 움직이는 거 이런 건 무조건 허용하게끔 돼 있어요. 이 교과서적으로 상지가 지면과 뭐 이렇게 수평이 된 상태를 유지하라.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그런 교과서적 상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기립근의 참여가 많이 유도가 돼서 목적하고자 하는 그 광배근의 참여를 유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져요. 그리고 부상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그 진행하지 마시고 이렇게 허리도 움직이시고 무릎 다리 이렇게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특히 바벨로 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저는 케이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할 때 팔꿈치가 너무 아프네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설정우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이 케이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케이블 프레스 다운 말씀하시는 거죠? 케이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케이블 크로스에 가서 이걸 진행해보면 일반적으로 저는 사실 스트레이트 바보다는 이렇게 그 손목의 회내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양의 손잡이를 이용해서 프레스 다운을 진행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이 프레스 다운의 그 실수라고 이야기한다면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가는 동작들로 한다라는 거죠. 자, 상완 삼두근에 자극을 주기 위한 프레스 다운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작 자체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쉽겠죠? 우리가 스탠딩 상태에서 이렇게 서서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스탠딩 트라이셉 익스텐션. 원암, 덤벨, 오버헤드, 트라이셉, 익스텐션 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팔꿈치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거는 마치 누워서 진행하는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프레스 다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엔 팔이 뒤로 간다면 이 동작이 킥백이고, 자, 이것도 익스텐션, 이것도 익스텐션, 이것도 익스텐션, 이것도 익스텐션이거든요. 다 똑같은 동작이에요. 아울러 팔꿈치 관절만 이용하는 원조인트 분리운동이죠. 분리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가벼운 중량, 뭐 15회에서 20회 반복이 가능한 좀 가벼운 중량 이용하라. 뭐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던 거니까 이 점 꼭 명심하셔서 프레스 다운 중량 욕심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운동은 원조인트 분리 운동이기 때문에 중량 욕심을 냈기 때문에 팔꿈치에 통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적은 중량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상완 삼두박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즉 팔꿈치의 통증을 줄이면서 상완 삼두박근만 참여시킬 수 있는 뭐 기술적인 팁 뭐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자, 요거를 처음에 그 운동을 하실 때 이 기구를 이렇게 자기 몸 쪽으로 잡아당겨서 몸을 약간 앞으로 이동시키면 중심이 잡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케이블에 무게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케이블을 내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내가 몸이 앞으로 이렇게 lean,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살짝 기울여주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요. 이 위치가 스탠딩 자세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정면을 보시고 팔을 이렇게 구부립니다. 여기서 가장 느낌이 좋은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팔만 구부려도 팔꿈치가 아플 텐데 여기서 팔꿈치의 위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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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보세요. 그 다음에 약간 붙여주고 그러면 약간만 내리면 상완 삼두박근에 힘이 아주 잘 전달되는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까지가 수축 지점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밑으로 푸시하는 거죠. 자, 팔꿈치의 위치를 찾았으면 그대로 팔꿈치 약간 붙여주고 그대로 통제하면서 하나, 둘, 셋, 누르고 하나, 둘, 셋. 여기서 지나치게 내전까지 이용해서 비틀어버리니까 주두 통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비틀어서 멈추지 말고 그대로 하나, 둘, 통제하면서. 왜냐하면 신전 구간에서의 통제가 사실 손상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수축 구간에서의 단축을 유지시키는 게 해당 근육에 대한 손상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요. 다시 하나, 셋, 누르고 즉각. 누르고 즉각. 누르고 즉각.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케이블 프레스 다운 진행하시면 팔꿈치 통증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아울러서 상완 삼두박근에 이 말발굽 모양의
그 쉐입을 얻는데, 즉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설정우님께서 아 중량만 엄청 올렸는데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라고 해서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800명이나 들어왔네. 나 혼자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욕심이신 것 같고요. 수행 능력 올리는 식사법 알려주세요. 마스터 맥스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수행 능력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수행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퍼포먼스 부분에 관련된 건데 사실 이 스포츠 뉴트리션 부분에서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에르고제닉을 얻기 위한 즉 상승 작용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사하는 게 좋으냐 사실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류의 그 양을 좀 늘리셔야 되겠고요 좀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행력을 좀 얻고자 한다면 그냥 일반적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고 하는 열량 영양소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느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 보조식품 있죠? 즉 보충제. 예를 든다면 뭐 부스터 같은 그런 제품, 거기에 뭐 크레아틴이라든지 이런 그 에르고제닉 부분, 그 상승 작용을 얻을 수 있는 뭐 피로 물질을 좀 저하시킬 수 있는 뭐 타우린 성분이라든지 뭐 베타 알라닌이라든지 그리고 뭐 엘아르기닌과 같은 이게 산화질소를 몸에서 만들어서 혈관 확장을 통해 또 심박수도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상승 작용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라죠. 이 서브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보조 식품 같은 거를 좀 활용하시면 수행력을 좀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미화원님께서 복근과 팔은 매일 해도 괜찮을까요? 대회 2주 정도 남았는데 오늘 스쿼트하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빨리 풀 수 있는 그 스트레칭 좀 알려주실 수 있는가요? 라고 했는데 복근은 매일 하셔도 돼요. 근데 팔은 만약에 매일 하시고 싶으면 하루는 2두, 하루는 3두 이렇게 하시고요. 스쿼트하다 허리 삐셨어요? 허리를 푸는 좀 좋은 그 요령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복근 운동을 하면 항상 그 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평벤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기 오른발을 여기다 올려놔요. 그리고 팔을 뒤로 이렇게 깍지를 끼고 몸의 힘을 다 빼셔야 돼요.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그다음 엄지 발가락을 돌시프렉션을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같이 고개와 다리를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20번씩 하세요. 자, 요게 끝났으면 그대로 다리를 또 바꿔서. 아마 이 동작을 할 때 허리가 또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좀 참고 이렇게 다리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처음에 통증이 있을 때는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 요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 동작 한번 해보세요. 이 동작과 복근 운동을 좀 병행해서 진행해보시면 허리 통증을 좀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요. 아울러서 그 근막 스트레칭, 근막 이완, 뭐 요 그 폼롤러를 활용한 운동 전에 어떤 그 근막 이완, 요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등을 사용하는 원조인트 운동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주방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등을 사용하는 원조인트 운동 방법이라는 거 사실 그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등 운동은요, 이거를 그 원조인트, 투조인트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프레스 계열의 훈련 방법들은 뭐 어깨 관절과 팔꿈치를 이렇게 같이 이용하니까 투조인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관절만 이용하는 뭐 이렇게 컬 동작이나 익스텐션은 그냥 원조인트, 뭐 레터럴 동작 원조인트 이렇게 구분 지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등 운동은 사실 로우와 풀다운 이러한 운동 방법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지 등 운동의 원조인트, 투조인트라고 하는 그 관절 동원을 통한 등 훈련의 운동 방법의 분류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근육 성장과 다이어트는 동시에 안 된다던데 라고 이제 김상윤 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렇죠. 근육 성장과 다이어트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떤 근육의 선명도와 커트와 어떤 분리적인 그러한 효과를 얻는다면 약간의 사이즈의 감소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선명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근육의 사이즈의 손실을 가장 최소화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게 최소화하기 위한 이러한 그 방법적인 접근이 세트 프로그램입니다. 그 세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싱글 세트를 이용해가지고 또는 피라미드 기법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단일 운동 방법을 통해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 즉 시즌 루틴을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평상시의 운동 방법과 다를 게 없잖아요. 비시즌의 운동 방법과 시즌의 운동 방법은 약간의 차이를 두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의 가장 대표적인 그 차이가 무엇이냐. 시즌 운동 방법은 좀 더 강도 기법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비시즌 운동 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조금 더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장을 목적으로 한 그런 세트법을 진행하는 게 좋다. 뭐 요 두 가지 개념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벤치할 때 왜 약한 팔 부분에 팔꿈치가 아플까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부위가 아픈 부분은 그게 강한 부위지 약한 부위가 절대로 통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 개념에서의 접근에 관절이 아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느낀다면 그 해당 부위에 동원되는 근육이 더 많고 즉 운동량이 많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즉 부하가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부위가 약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백시연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프로보동작이 가슴에 잘 와서 가슴 루틴에 넣었습니다. 별로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프로보동작이 백시연님께서는 가슴 운동의 그 프로보 동작의 느낌이 좋다면 가슴 훈련 루틴에 프로보를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프로보 동작을 등 훈련에 이게 추가시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도리안 예이치죠. 물론 이제 프로보라고 하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고전적인 운동 방법이에요. 물론 그 뭐 견관절의 유연성도 많이 요구되고 또 아울러서 동작이 상당히 어려운 동작인데 저도 예전에 그 프로보를 통해서 뭔가 그 2차적인 효과를 얻고 싶어서 진행을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프로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몸의 변화라든지 근육 성장 또는 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거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프로보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뭐 개인적인 느낌적인 차원에서 뭐 가슴 운동을 하실 때 프로보의 느낌이 좋다면 굳이 그거는 뭐 그 개인적인 그 루틴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뭐 꼭 등 훈련에 이렇게 추가시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가슴 운동에 좋다면 가슴에 추가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사이드 러터럴 할 때 승모에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떡하죠? 권대희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사이드 러터럴 잘못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측면 삼각근을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을 할 때 승모근이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슈러깅 동작이 그 사이드 러터럴 동작에 같이 포함된 이런 동작을 하시기 때문에 승모근에 자극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팁을 드린다면 사이드 러터럴 할 때 승모근의 개입으로 인해서 측면 삼각근의 느낌이 떨어지고 오히려 승모근의 느낌이 많이 전달된다. 그 양손 동시에 하셔서 그래요. 양손을 동시에. 그러니까 이쪽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딱 고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가벼운 덤벨을 이렇게 가지고 그 고정된 물체에 가서 자기 상지를 고정, 이렇게 어떤 물체를 잡으세요. 그리고 기구에 몸을 좀 가까이 붙이고 몸을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상지를 움직일 수 없게끔 상지가 고정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덤벨을 그냥 멀리 이렇게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던져두고 그 다음에 통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던지고 통제하고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 손씩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우선 한 손씩 진행하는 이 동작으로 인해서 해당 측면 삼각근의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상지를 이렇게 기울여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다른 협동근의 참여를 제한시킬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승모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한 손씩 진행하는 사이드 러틀을, 덤벨 사이드 러틀 방법을 진행해 보시면 조금 좋은 느낌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방법은 꼭 그 덤벨 갖고 하셔도 괜찮고요. 때로는 케이블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케이블 크로스의 그 손잡이를 아래쪽으로 놓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 동작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대디. 정단디인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사랑하는 직장인입니다. 저 같은 직장인이 출근 전 웨이트를 해야 하는데 공복 웨이트 트레이닝 해도 되는지요? 자, 이거 저번에 제가 공복 때 운동해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저 같은 전문 바디빌더보다는 아마 이런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많은 일반 분들의 예가 아마 이런 케이스 같아요. 자기 직장을 갖고 있고 취미생활로 헬스로 건강을 위해서, 또는 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그 동호인의 그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일하실 거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헬스 좋고 또 여기서 웨이트 이렇게 진행하면 근육에 느껴지는 통증 같은 것도 즐겁고, 또 아울러서 이제 기구 사용하면서 땀도 이렇게 흘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뭐 성취감 또는 어떤 즐거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일반 분들을 위한 그 운동법으로서 자기가 할애된 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는 게, 또 아울러서 정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사실은 좋은데, 정해진 시간, 뭐 정해진 시간에 어떤 식사, 뭐 정해진 시간에 어떤 휴식, 이런 그 규칙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전문 운동 선수한테는 좋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힘든 어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 강도도 아마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사실 공복 상태에서 체육관에 오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공복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거냐?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복 상태에서 내가 좀 운동 효율성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스터 한 잔 정도 드시고 운동하시는 거 정말 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복 상태일 때 운동하는 게 어떤 음식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통해서 몸 신체 자체의 그 이화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즉 운동이라고 하는 건 몸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을 에너지화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화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공복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공복이 너무 긴 어떤 취침하고 나서 아침 일어났을 때의 그 공복이라면 사실 요거는 좀 문제가 다르죠. 이럴 때는 믹서기에다가 프로테인 보충제, 과일 약간, 오렌지 주스 조금 넣고 믹서기를 가르세요. 그 다음 그걸 한 잔, 뭐 두 잔 정도 들이키시고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이미 그거는 동화와 이화의 그 개념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유동식 식사 정도는 운동 전에 드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그냥 물에 부스터 정도 한 잔 이렇게 희석시켜서 마시면서, 또는 운동 전에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운동 그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공복 운동 무서워하지 마세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복엔 아무것도 하기 싫던데 그거는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저는요 아침 식사를 한 8시 정도 하거든요. 어떨 때 좀 빨리 식사하면은 한 7시 반에서 8시 그 사이. 그리고 나서 약간 더 취침하고 1시 정도에 이 광화문 몬스터 짐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1시부터 1시간 정도 스트레칭하고 2시부터 제 개인 운동하는데, 그럼 8시부터 2시까지가 6시간 공복 상태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다만 여기 와서 부스터 그리고 약간의 뭐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섭취하고 그냥 운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그 운전하고 오면서 사실 배고플 때가 배고픔을 느끼긴 해요.
근데 아 오히려 그럴 때 아 이 배고픔이 나한테는 교감신경계를 활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역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없어졌던 예. 그 8에서 12의 정확한 자세가 가능한 중량이 근성장애 유리하다 하는데 첫 세트가 12회가 되는 무게로 설정해야 하나요? 아니. 이거 이 제로 GLO 분이 그 질문하셨는데 첫 중량이 12회다. 아, 이건 아니죠. 첫 중량은요. 한 20에서 25회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무게가 조금 올라가서 뭐 한 15회. 그다음에 이제 뭐 12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죠. 이제 몸이 풀려진 상태에서의 운동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뭐 성장 가능한 12회 반복이 가능한 무게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조금 한두 세트 정도는 그건 버리는 세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육을 예열시키고 근육에 자극을 좋은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 근육에 좀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세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셉이란 분이 How to build calf and legs muscle.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어떻게 발달시키고 종아리와 다리 근육을 어떻게 발달시키느냐라고 이렇게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영어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종아리 근육이요. 그 굉장히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어서 뭐 진짜 무겁게도 해보고 중량을 얹고 뭐 사람 태우고 뭐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근육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좀 느리게 발달되는 그런 근육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뭐 유전적인 어떤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좀 근육이 잘 발달되고 좀 빠른 성장이 유도되는 그러한 부위가 있고요. 또 그 반대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빠른 성장과 좋은 발달을 얻는 그런 부위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할 거려. 그리고 그 운동하는 날은 재밌고. 근데 좀 성장이 느리고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근육 부위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좀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그 잘 발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몸의 근육 가운데 제일 근육량의 유전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근육량이 적거나 또는 이렇게 짧은 그 calf muscle의 어떤 그 유전적인 그 지네틱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타고나신 분들이 많아서 종아리 근육 발달이 좀 어렵긴 한데 꾸준한 노력만이 해답일 것 같고요. 종아리 근육은요, calf raise 하나만 됩니다. 자, 이게 standing calf raise죠. 아, 종아리 근육은 이제 두 개의 근육으로 하퇴부 뒤에 보면 두 개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깥쪽에 있는 게스트로스 니미우스라고 해서 이제 비복근 이렇게 부르고 그 게스트로스 니미우스 비복근 안쪽에 이제 소리우스라고 하는 그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근육이 그 아킬레스 텐던이 돼서 발 뒤꿈치 뼈에 그 정지되죠. 그래서 이제 주된 기능이 이 플란타 플렉션. 즉 그 이렇게 잡아당기는 배측 굴곡이라고 하는 이건 돌시플렉션이고 이게 저측 굴곡, 이 플란트 플렉션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스탠딩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위로 들어 올리는 이 스탠딩 카플레이즈가 바깥쪽 비복근을 자극주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그냥 이 장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스미스 머신이나 그냥 프리웨이트의 그 바벨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이제 그러한 자극 방법은 좀 그 이 균형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캐플레이스 머신 장비를 활용하는 것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캐플레이즈 머신에 양발 간격은 조금만 좁게 유지하시고요. 무릎을 완전히 핀 상태에서 발 뒤꿈치만 최대로 높이. 그다음에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스탠딩 카플레이스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탠딩 자세에서 그 카플레이스, 그 플란타플렉션이라고 하는 저측 굴곡을 가능케 하는 근육이 비복근의 주기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의자 같은데 앉아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여기에 이제 뭐 발을 올려놓는다든지 원판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진행하는 왜 시티드 카플레이즈 있잖아요. 이 방법도 좋은 종아리 훈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소리우스라고 하는 가재미 근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죠. 즉 카플레이즈 이 방법을 진행하시면 되고 다리 훈련에 제일 좋은 것은 핵스쿼트와 레그 익스텐션의 컴파운딩 기법. 이 방법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방법은 그 몬스터 짐 트레이닝 유튜브에 제 2일 훈련 루틴의 하체 운동 루틴에 아주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흉곽의 넓이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아놀드는 덤벨 플라이를 꼽던데 마스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머신이든 프리웨이트든 어떤 운동 좋을까요?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요. 저는 팩덱 플라이 또는 케이블 크로스. 근데 이거를 그 프레스 운동 방법과 병행시키는 거.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그 벤치프레스에 관련된 그 플레이트 로드 장비가 새로 몬스터 짐에 입고됐는데, 시체스트 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 뭐 벤치 프레스를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비죠. 자, 이 장비는 저의 키 높이에 맞춰서 안장을 조정하고 그다음 가동 범위,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이 플레이트 로드 장비의 가동 범위를 이걸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손잡이를. 그래서 이게 뒤로 가면 짧아지기 때문에 앞쪽으로 밀어서 가장 긴 가동 범위를 만들어 주고 등받이의 기울기는 거의 직각에 가깝게, 그래서 가슴의 고립도를 완벽하게 확립시켜 놓고 진행하는 벤치프레스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벤치프레스를 진행합니다. 우선 처음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앉으면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펴고 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벤치프레스라고 하는 프레스 계열의 훈련 방법을 진행하신 후에 바로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팩덱플라이어와 같은 이런 플라이 타입의 훈련을 동시에 한 손씩 한 손씩 앉아서 진행하는 콤보. 네. 플라이 동작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멈추는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았거든요. 이렇게 단축시키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는 가슴 근육의 성장이나 또는 흉곽 확장 부분을 얻기 힘들어요. 신전 구간에서의 통제가 더 중요하고 가슴 근육에 대한 손상률을 높이는 것이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으니까 그걸 실기에 적용시킨다면 하나, 둘, 셋, 여기서 멈추고 하나, 둘, 셋, 멈추고 하나 둘 셋 멈추고 하나 둘 셋 멈추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과거에 그 유행했었던 그 고전적 방법에 근육을 쥐어짜는 근육을 쥐어짜는 이 단축성 상태에서의 유지적 그 훈련 방법을 그 진행하기보다는 신전 구간에서의 통제, 이 네거티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근육의 손상률을 높여서 단백질 합성률을 증가시키는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운동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박정민께서 3분할로 부위당 주 2회씩 운동 중인데 같은 부위 다음 운동에 지장이 없다면 운동량은 크게 상관이 없나요? 부위당 웜업 제외하고 25세트 정도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3분할로 부위당 주 2회. 25세트. 25세트라고 한다면 이게 25세트가 5종목으로 5세트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세트가 25세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트에 진행되는 그 사용 중량, 그리고 종목의 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5세트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25세트. 좀 많아 보이기, 근데 주 2회 정도의 자극이니까 주 2회.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제가 명확하게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아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뭐 그 훈련 루틴의 각 종목이라든지 뭐 사용 중량 뭐 이런 그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더 제가 그 정확한 정보를 좀 그 갖고 이야기한다면 좀 조언을 드리기가 쉬운데, 좀 25세트 이러기에는 좀 제가 조언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10대는 운동하면 안 좋나요? 괜찮아요. 저 16살부터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2세인데 지금 30년이 넘도록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2년 운동해가지고 고등부 시합 나가서 바로 1등 했거든요. 10대 때 운동하는 거 좋죠? 교수님, 모스트 모스큘라 한번. 네. 모스트 모스큘라. 제가, 예, 모스트 모스큘라. 네, 부탁해서 해드렸습니다. 뉴프 화이트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유용현님께서,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에 디스크 진화를 앓고 있는데 스쿼트 진행 시 목에 통증이 와서 현재는 머신으로만 하체를 진행 중입니다. 딱히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이고, 유용현님, 절대로 그 디스크 질환, 목 디스크 질환을 앓고 계신데 스쿼트 진행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머신으로 하세요. 특히 레그프레스 같은 거. 이 레그프레스 같은 거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이 레그프레스 하실 때 주의할 거는, 너무 이걸 깊게 내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레그프레스 하실 때 이걸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내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허리에도 굉장히 그 부담 많이 가고 다리 근육에 그 좀 재미있는 레그프레스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손잡이 잡으시고 한 요만큼만 내리셔도 돼요. 그럼 여기 근육 다 움직이는 거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바로. 대신 밀어놓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밀고 통제, 밀고 통제, 그러면서 약간 빠른 속도로. 요렇게 하는 레그프레스 좀 추천드리고 싶으니까 레그프레스 진행하셔서 그 좋은 다리 근육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거든요. 레그프레스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그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머신 이용하셔서 하체 운동, 즐거운 운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찌님께서 하루 보충제 몇 번 먹어요? 라고 이렇게 그 질문해 주셨는데, 하루 보충제 한 세 번. 아침 식사 후에 뭐 각종 비타민제라든지 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짐 도착해서 부스터에 보조제 먹고, 운동 끝나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보충제 먹고, 그 다음에 취침 전에 배가 고프면 프로틴 파우더. 그래서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 보충제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피겨 프로 김혜연 선수께서 또 이렇게 직접 또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질문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깨 운동 시 레터럴 종류의 운동부터 하고 그 다음 프레스 운동으로 진행하는데 어깨 모양이 동그랗게 볼륨이 올라가려면 어떤 루틴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깨 루틴 모양을 조금 더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다. 지금 하고 계신 방법 너무 좋고요. 라터럴레이즈 이런 원조인트 훈련 방법으로 해당 목표 근육에 대한 선긴장을 주고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레스 계열의 훈련 방법, 요 루틴의 조합이 제가 가장 최근 여러분들한테 제일 추천하고 싶은 세트법이에요. 즉 컴파운딩 세트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프레스 계열의 훈련을 하고 레터럴 계열을 진행하는 방법을 과거에는 제가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선긴장적 개념에서의 해당 목표 근육에 조금 더 분리와 적극적인 근섬유 참여를 유도시킬 수 있는 분리 운동에 대한 선행 후
양증가적인 프레스 계열의 훈련 방법을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높더라. 그리고 저의 어떤 운동 경험에서도 조금 더 어깨의 모양을 바꾼다든지 어떤 어깨 근육의 발달을 얻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있더라 라는 어떤 경험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운동 방법이니까 지금 계획한 대로 지금 선긴장 시키는 원조인트 훈련 후에 프레스 계열의 방법을 진행하는 거 적극 진행하시면 좋은 어깨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짝짝이라 운동할 때 왼쪽만 느낌이 오고 오른쪽은 안 오는데 어떡하나요? 이제 양쪽 근육의 불균형 같은데 이거는 해당 근육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가 우선 첫 번째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슴 근육에 느낌이 잘 오는 쪽하고 안 오는 쪽에 그 문제점을 우선 그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슴 근육에 느낌이 잘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가슴 근육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가슴 근육에 제대로 된 자극이 전달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 차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가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이쪽과 이런 쪽이 다 똑같이 있는데 짝짝이다. 그건 크기에 어떤 문제도 있지만 그 근육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활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즉 근육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막 이완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가슴 근육에 대한 그 근막 이완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게 라크로스 볼이라고 있어요. 라크로스 볼인데 자, 이 라크로스 볼은 사실 제가 굉장히 그 요즘 근막 이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근데 사실 그 벽에 기대서 가슴 근육을 이완시켜 줄 때 가슴의 근막을 이완시킬 때 많이 활용하는데 짝짝이인 근육 같은 경우에도 왼쪽과 오른쪽 가슴 근육의 불균형 이거를 보완하는데도 운동 방법으로 이거는 그 진행하는 것보단 이 근막 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벽에다 대고 이 공을 라크로스 볼을 이렇게 가까이 그 다음에 천천히 자기 몸무게를 이용해서 살짝 압박을 줍니다. 그 다음 쇄골부가 있죠. 가슴 근육은 쇄골부가 있습니다. 여기 쇄골부가 있고 여기에 흉골부가 있고 외사복근막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기시점이 그러면 쇄골부도 이렇게 가까이 그래서 이걸 잘 놓으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통증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게 아프면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벽 같은 데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너무 몸무게를 이렇게 공에 기대면 통증이 너무 크니까 통증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박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로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살짝. 그 다음 다시 이제 흉골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 이렇게 대기만 해도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너무 힘 꽉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천천히. 이런 그 이렇게 쭉 해서 이쪽 기시점에서 정지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러한 그 스트레칭 같은 이 근막 이완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잘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 부위 있잖아요.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쪽 부위에 이 라크로스볼을 이용해서 이제 근막을 이완시키는 이러한 요령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체지방 커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유산소 운동이 너무 재미없고 힘든데 교수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 세연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저도요 유산소 운동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하기 싫고 차라리 웨이트 트레이닝 같으면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쉬고 그 다음에 또 무게도 올리고 뭐 종목도 바꾸고 뭐 파트너하고 같이 이렇게 너 한 번 나 한 번 뭐 서로 카운트도 해가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재미라도 있는데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정말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20분이 넘어가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까지가 고비니까 20분 동안만큼 참으세요. 그리고 그 20분 후부터는 서서히 땀도 나고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땀이 나면서 약간 호흡이 거칠어지는 하고 이게 숨이 차는 이러한 강도로 운동을 하셨을 때 유산소 운동의 재미가 느껴지더라.
그냥 아무 느낌 없고 그러니까 평탄한 어떤 이러한 그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지루함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운동 하지 마시고요. 인터벌 이렇게 세게도 하고 중간 강도로도 하고 또는 약하게도 하고 한숨 쉬었다가 다시 세게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인터벌을 좀 주셔가지고 좀 재미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키디님께서 선천적으로 하체가 약한데요. 상체는 운동할수록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걸 빠르게 느끼는데 하체는 반응이 느려요. 키우려면 중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량 늘리지 마시고요. 빈도를 올리세요. 하체는요, 상체보다 더 발달시키기 쉬운 부위가 하체입니다. 그 이유는 상체의 근육은 숫자만 많지 그 크기가 하체 근육에 비해서 작아요. 오히려 하체 근육은 크고 그 숫자는 적지만 그 라지 머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근육이기 때문에 발달되는 속도가 다른 근육 부위에 비해서 느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상완 이두박근 운동 이렇게 하면은 왜 여기 이두근의 경계라든지 이렇게 힘을 딱 주면 이두근이 금방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오는 그러한 결과를 빨리 얻게 되죠. 그게 소근육의 특징이에요. 근데 대근육들은 그 발달의 정도가 소근육에 비해서 느리더라. 이게 이제 그 이론적 내용이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잘 발달이 느리다면 주별 운동의 빈도를 늘리세요. 일주일에 두 번 운동했다면 세 번으로, 세 번 운동을 했다면 네 번으로 이렇게 좀 운동량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게 중량을 올린다고 해서 하체 근육이 빨리 큰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훈련의 빈도를 늘리고 그 늘어난 빈도의 훈련 빈도에 따른 훈련 양의 증가가 성장의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풀업을 등 운동 시에 꼭 넣어야 하나요? 등을 넓히고 싶은데 현재 13 곱하기 5 합니다. 근데 저도 꼭 이 풀업, 이 치닝을 하거든요. 근데 등 운동할 때 다른 운동 뭐 플레이트 로드 제가 장비 활용해 가지고 뭐 프론트 로우도 하고 하이 로우에 뭐 시티드 로우, 그다음에 로우, 그리고 케이블 풀다운 이런 거 다 진행하는데 꼭 마지막에는 제가 풀업을 꼭 해요. 즉 치닝을 해요. 그리고 뭐 저의 인스타그램 영상이라든지 저의 등 운동 그 영상 같은 거에 제가 치닝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트레디셔널한 어떤 그런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 턱걸이 동작은 등 근육의 활성화를 가장 많이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턱걸이 동작은 그 좀 등 훈련에 좀 추가시키는 요령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윤여준님께서 선생님 저는 스쿼트 진행 시 무릎이 발끝을 나가게 하려 해도 무릎이 발꿈치를 넘지 않습니다. 유연성 때문인지 상체각을 살면 뒤꿈치가 들려버려 상체각을 많이 낮춰서 진행합니다. 혹시 제가 키가 180이라고 아 이거는요 페널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발목의 유연성과 이 종아리 근육 있죠? 이 종아리 근육의 바깥쪽 안쪽에 대한 어떤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신장에서 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그 발목 부분의 그 안정성이라든지 발목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캐플레이즈를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제가 그 한번 캐플레이즈 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스탠딩 캐플레이즈 꼭 하세요. 그러면 그 점 많이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캐플레이즈를 좀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레그프레스 동작 같은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왜 토레이즈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발끝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 있잖아요. 이 동작 이 발끝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무릎 펴놓고 이렇게 네. 자 이러한 것을
지금 보여드린 이 토레이즈라든지 스탠딩 카플레이즈 동작 같은 거를 스쿼트 하시기 전에 먼저 해보세요. 먼저. 이런 걸 먼저 해서 선 긴장 주고 그 다음에 스쿼트 방법 진행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너무 뭐 유연성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질문 선생님. 자, 실버백님께서 숄더 프레스 시 서서 할 때와 앉아서 할 때 덤벨과 바벨 사용 시 근섬유 동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숄더 프레스를 진행할 때는요. 근데 이 숄더 프레스가 제일 좋은 어깨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양을 얻기 위한 운동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서서 무리한 중량을 들게 되면 허리에 부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원하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를 어깨 관절에 전달시킬 수 있으니까 특히 어깨 운동에 있어서 만큼의 프레스 운동 방법은 머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머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꼭 명심하시고요. 물론 프리웨이트의 바벨이라든지 덤벨을 활용한 프레스 운동 방법도 좋은 운동 방법이긴 한데 그건 과거 아놀드 시절 때 이런 좋은 머신 장비가 없을 때 바벨과 덤벨을 이용해서 어깨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진행했던 프레스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운동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어깨의 관절 상해를 예방하면서 또는 관절에 전달되어지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어깨 훈련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머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머신을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양손의 손의 모양도 중립상태, 즉 뉴트럴 그립을 이용해서 진행하셔야지만 조금 더 팔꿈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깨 관절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 그 프리웨이트에서 진행하는 그 바벨 프레스 형태의 그 손 모양을 유지한 채로 머신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손잡이가 이렇게 중립으로 할 수 있는 뉴트럴 그립의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회내전 시켜서 그 바벨 프레스라든지 이런 그 고전적 프레스의 방법으로 진행하게끔 또 손잡이 모양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꼭 고전적 바벨 프레스 동작의 손 모양을 유지한 채로 머신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그 머신이 갖고 있는 그 어깨 관절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끔 디자인된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성 높은 운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어깨 운동을 하실 때는 중립 상태의 양손 모양을 유지하고 그리고 앉아서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조금 더 어깨의 고립화를 높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머신을 활용한 프레스 운동 방법을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